그래서 오늘은 이제 쿼크와 중성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쿼크를 먼저 얘기할까, 중성비자를 먼저 얘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쿼크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둘 중에 어떤 게 쿼크와 관계 있을 것 같아요?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이 쿼크다. 오른쪽이 쿼크다. 안든 사람은. 네, 오른쪽이 쿼크와 관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중성비자 관련된 그림인데, 뭐, 본문 중에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저 오늘 아침에 어디서 본 글이에요? 토마스 쉘링이 경제학자인데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낯선 것과 있을 법하지 않은 것은 혼동한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경제현상 때문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진짜 물리를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쿼크하고 중성비자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거고, 추천 도서가 몇개 있는데, 고시바 마사토시가 오늘, 그러니까 이분은 뭐 중성비자 관련해서 뭐 일을 많이 한 사람이고, 중성비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때 거의 뭐 이분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쓴 자서전 비슷한 책이 이건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중성비자 천문학에 대해서 쓴 얇은 책이에요. 블루백스. 이 책은 사실 좀 번역이 조금 거시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확잘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위에 책은 번역도 괜찮고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읽기에 좋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읽어봤으면 싶은 그런 책이고, 이거는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스트레인지 뷰티. 그 다음에 뭐이 책도 뭐 여전히 지금 볼만하고, 그다음에 한국 저자 중에는 그 이강영 교수님이 쓴 보이지 않는 세계 이런 책이 있고, 이 책의 편집자가 이 책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 사람이 쓴것 같지 않은 교양과학 책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고, 그다음 김재한 교수님이 쓴 겨우 존재, 이게 이제 중성비자를 얘기할 때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도 단편 에세이 모음집이라 부담 없이 읽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우선 쿼크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그러니까 양성자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놈을 쪼개보고 싶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호두가 있는데 호두 안에 뭔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그걸 쪼개봐야 되잖아. 그 양성자를 이놈을 뭔가 쪼개보고 싶어요. 쪼개보고 싶으면 뭘로 두들겨야 되겠지? 그 양성자를 두들겨보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전자예요, 전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서로 붙으려 할거 아니야. 플러스를 플러스로 때리려면 힘들겠죠? 그죠? 물론 이제 중성인 입자로 때리면은 뭐 전자기적 반발력이 없으니까 그것도 괜찮지만, 하여튼 전자는 또 다루기가 쉬워서. 요거를 그, 이, 양성자에다가 전자를 아주 세게 때려야겠지. 안에 뭐가 있는지 보려면 양성자 깨져야 되니까. 그래서 고에너지로, 굉장히 높은 에너지로 전자를 양성자에 때리는 실험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에 뭐 있는가 보려고. 그 실험을 이제 그 딥 인일라스틱 스캐터링이라고 불러요. 줄여서 DIS라고도 하고, 요게 이제 뭐한 60년대, 70년대 사람들이 가속기 만들어 가지고 했던 게 이제 이런 실험들이야. 안에 뭐인지 모르니까 그냥 두들겨 보는 거지. 무식하게. 그래서 요거를 해봤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이게 에너지가 낮으면은 얘가 그냥 비탄성이 아니라 그냥 탄성 충돌하는 거예요. 당구공처럼. 비탄성이라는 말에 이게 쪼개진다는 거야. 진흙덩어리에 돌멩이를 던져가지고 이게 진흙덩어리가 해체가 되는 것처럼 그런 게 이제 비탄성이죠. 에너지가 낮으면 할수 없는데, 에너지를 높여가지고 이걸 완전히 그 스매시 해버리는 양성자를.
글의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야. 요거를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봤는데, 이 이제 뷰르켄 스케일링하는 이 사람이래. 제임스 뷰르켄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요 현상을 이제 설명에 의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요거 이제 실험 결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고에너지로 이렇게 두들길 때 이 양성자 내부에서 뭔가 그 탄성충돌하는 구성요소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놈이 있으면은 양성자는 깨졌는데 그 안에 뭔가 새로운 어떤 점입자 같은 게 있어서 걔가 전자하고 탄성 충돌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일단 그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얘기지. 그렇게 탄성 충돌하면은 그러면은 그 내부에 양성자는 깨졌는데 그 안에 있는 새로운 구성 요소와 탄성 충돌할 때 그 실험 결과가 어떨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이 그림이야. 그게 뭐냐면은 에너지를 높여주더라도 이게 가로축의 에너지를 충돌 에너지를 높여주더라도 그 반응하는 확률, 요게 이제 세로축이 반응하는 확률이에요. 반응하는 확률이 비탄성 충돌일 때는 이게 이렇게 내려와요. 이게 여기 이제 이 곡선, 이게 elastic scattering. 그러니까 탄성 충돌할 때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 양성자가 이제 그 깨지지 않고 양성자하고만 반응할 때 이렇게 되는데 그 내부에 탄성 충돌한 정입자가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 에너지에 무관하게 수평으로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돼요. 요거를 그 뷰르켄 스케일링이라고 불러요. 실제로 이제 이게 그 데이터에 맞춘 거를 지금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양성자 내부에 뭔가 새로운 구성 요소가 있어가지고 그 놈이 전자하고 탄성 충돌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양상을 보일 거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뭐 가속기에서 이건 아마 스탠포드 가속기인가? 거기서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그렇게 평평하게 나오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평평하게 나오느냐 다르게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일단은 그때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이 결과를 보고 아 이게 양성자 안에 새로운 어떤 점입자 같은 애가 있구나. 걔가 전자하고 탄성 충돌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 정체가 뭐냐면 제일 만만한 게 그 당시 알려져 있던 것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쿼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비탄성 충돌을 해 보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쿼크 같은 점입자 요소들이 어떤 에너지를 얼마의 확률로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이제 쭉쭉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실험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 내부 성분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70년대 이제 11월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 사람들이 말 갖다 붙이길 좋아해가지고 이날 이제 요게 새로운 입자를 발견한 사진이에요. 요게 여기 가운데서. 내 입자의 질량이 3기가 일렉트론 볼트. 그러니까 양성자 질량이 1기가 일렉트론 볼트니까 양성자보다 한 3배 정도 무겁고 이게 라이프타임인데 수명이 이렇게 짧은. 근데 이 정도면 비교적 긴 편이에요. 그 아원자 세계에서 이거를 발견했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두 그룹에서 동시에 하필이면 동시에 발견했어요. 이게 스탠포드 슬랙이 스탠포드 리니어 액셀러레이터였다는데 스탠포드에 있는 그 리히터하고 그다음에 브룩헤이븐에 있는 그 사무엘 팅 중국계 사무엘 팅이라는 사람이 한날 한시에 그러니까 서로 다른 동서부에 있는 서로 다른 가속기에서 서로 이것도 실험 성격도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새 입자를 똑같은 입자인데 똑같은 날 동시에 새로운 입자를 발견했다고 이제 발표를 한 거야. 근데 슬랙은 이게 그러니까 파지트론 일렉트론 충돌하는 실험이었고 브룩헤이븐에서는 양성자를 어떤 그 고정된 타겟에다가 두들기는 실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실험이지. 다른 실험을 했는데 요 에너지에서 뭔가 새로운 입자가 만들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리히터라는 사람은 이 새로운 입자에 싸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왜 싸이인지는 이 그림 보면 느낌이 확 오죠. 이 싸이는 새로운 입자가 만들었는데 이놈이
다른 입자로 분괴하는 양상이 그냥 쌓이잖아요, 이거. 물론 이제 이거 이름 붙이려고 뭐 무슨 그리스어 전문가한테 뭐 자문도 해보고 뭐 이때 워낙 입자가 많으니까 남아있는 그리스 문자가 뭐냐 뭐 이런 것도 뭐 물어보고 하여튼 쌓이라 그랬어. 근데 여기 팅은 중국계 팅은 제이라고 붙였어요. 왜 제이라고 했을까? 잘 모르겠죠. 팅이 그 중국 이름이 이제 그 정씨야, 정씨. 고물의 정자. 그래서 고물의 정과 비슷한 제이를 쓴 거예요. 그 뭐 맞달의 그 이니셜이 제이라 뭐 그런 이유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서 팅은 같은 입자인데 이거를 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뭐라 부르냐면 그냥 제이사라고 불러. 둘 다 해가지고. 그래서 한 입자인데 이름이 제이사이인 입자예요. 제이사이. 얘가 나중에 보니까 이놈이 그 창쿼크하고 그 엔티쿼크이 서로 들러붙어서 만든 중간자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제이사이 입자가 발견됐다는 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에너지가 일단 높아져서 가속기 성능이 좋아서 에너지가 높아져서 이 높은 상태에 있는 입자를 만들 수가 있었고 그 이게 결국은 이 새로운 입자를 봤다는 건 새로운 쿼크를 본 거예요, 이게. 이 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놈이 그 붕괴하는 양상을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쿼크의 조합일 수밖에 이제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요 발견 이후로는 정말로 쿼크가 실제하는 구성 요소다라는 걸 알게가 되고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그 업, 다운, 스트레인지 이렇게 세 개만 일단 있는 줄 알았어요. 자연의 쿼크가 업, 다운은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는 거고 스트레인지는 왜 들어갔냐면은 스트레인지니스를 가진 입자가 있다 그랬죠. 겔만이 쿼크를 도입하기 전에 이상한 놈들, 그러니까 수명이 긴 놈들이 있어. 핵자랑 비슷한데 뭐 시그마니 이런 입자들 그런 거 설명하려고 기묘도라는 걸 도입했는데. 그 이제 쿼크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니까 그러면 기묘도를 가진 쿼크가 있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스트레인지 S 쿼크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쿼크가 업단 스트레인지 세 개밖에 없었고 그 세 개 가지고 뭘 했었는데 이때 와서 얘가 발견되고 나서 74년에서야 아 이게 그럼 쿼크가 네 번째 쿼크가 있는구나 알게 된 거지. 알게 되면서 쿼크를 배열하는 양상도 좀 달라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그 이 이후에 뭔가 이전과는 좀 구분되게 많은 어떤 그 획기적인 일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쿼크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을 에볼루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76년에, 이 둘이 리히트하고 팅이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빨리 받아요. 74년에 보고 2년 뒤에 노벨상을 받은 거야. 그래서 파이어니어링 워크, 디스커버리. 이 쿼크라는 게 이제 색깔이 있습니다.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색깔이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칼라라는 걸 도입하게 됐냐면은 이 핵자 중에 델타 플러스 플러스라는 놈이 있고 오메가 마이너스라는 놈이 있어요. 오메가 마이너스는 이거는 그 겔만이 그 십중항을 그리면서 그때는 아홉 개 가지고 십중항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비어 있는 스트레인지니스가 마이너스인 입자가 비어 있었고 그걸 이제 십중항을 그리면서 예측을 한 거라 그랬죠. 미리 예측을 하고 그럼 예측된 상태 그대로 발견이 된 게 오메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델타하고 오메가하고 이놈들의 쿼크 구성 요소를 보니까 얘는 업쿼크이 세 개고 얘는 스트레인지가 세 개가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파울리의 베타원리를 베타원리하고 이제 상충이 되는 거야. 파울리의 베타원리는 뭐냐면은 스핀이 2분을 2분의 3 이렇게 반정수로 나가는 걔네를 이제 페르미온이라고 그랬죠. 페르미온은 같은 상태에 둘 이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베타원리야. 그러니까 전자가 예를 들어서 그 헬륨 같은 거. 헬륨은 전자가 두 개죠. 전자가 두 개인데 전자 두 개가 가장 낮은 상태에 존재를 하려면은 두 전자가 같은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전자가 제일 낮은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건 전자 스핀이 하나가 업이고 하나가 다운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 전자 하나가 추가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에너지 궤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타원리 때문에. 그러니까 전자는 서로 페르미온이라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그게 이제 모든 화학 반응을 다 설명을 하는 거지. 만약에 모든 전자가 그냥 임의로 많은 개수가 같은 양자 상태에 있을 수 있으면 화학 반응은 굉장히 심플해지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이제 베타 원리인데, 근데 쿼크는 이게 스핀이 2분의 1, 왜냐하면 양성자가 스핀이 2분의 1이잖아. 양성자가 스핀이 2분의 1인데, 그거를 쿼크 3개를 모아서 스핀 2분의 1을 만들려면 정수로는 그렇게 못 만들죠. 2분의 1을 잘 조합하면 2분의 1, 3개를 잘 조합하면 2분의 1을 만들 수 있어요. 쿼크는 스핀이 있다면 2분의 1인 게 확실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쿼크 2개면 전자처럼 업다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쿼크가 3개면 업다운 해도 나머지 하나는 업이나 다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니까 베타 원리 하고 이제 안 맞는 거죠. 한 스테이트에 이렇게 페르미온이 세 개가 겹쳐 있다, 이거는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게 뭔가 새로운 양자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칼라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쿼크는 스핀 업다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칼라가 다르다는 거예요. 칼라가. 처음에는 뭐 이제 그 저기 프랑스 국기 따라서 저기 뭐 프랑스 국기 색깔이 뭐죠? 적백청인가? 그렇게 겔만이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RGB로 바꿨어요. RGB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그냥 거시적으로 보는 색깔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냥 네이밍이에요.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이름을 붙였는데, 그래서 쿼크는 자기 고유의 색깔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색깔을 주는 양자 상태가 얘가 그 강한 핵력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라 차지라고 불러요. 칼라 차지. 일렉트릭 차지가 전자기력을 주는 소스이듯이 칼라 차지가 강한 핵력을 주는 이제 그 근원이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색전하들이 어떻게 서로 힘을 주고 받느냐, 요게 이제 그 결과로 핵이 강하게 뭉칠 수 있다라는 거죠. 쿼크 레벨에서. 그래서 쿼크를 써보면은, 그러니까 74년에 이제 참쿼크를 발견하고 나서는 그 업다운 참 스트레인지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요. 두 개씩 묶어서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탑 바텀이 발견이 되는데, 요거를 업다운 참 스트레인지 탑 바텀 요렇게 짝을 짓는 게 이유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게 그 위아래로는 서로 저게 이제 그 약한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든 요렇게 묶어서 이게 세벌이 나왔잖아. 세벌. 요거를 이제 제너레이션이라고 불러요. 제너레이션. 업다운이 퍼스트 제너레이션이고 참 스트레인지가 세컨 제너레이션, 탑 바텀이 서드 제너레이션. 왜 이런 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렇게 분류를 하고 모델을 만들어 보니까 잘 맞더라 이거예요. 왜 저런지 몰라요. 왜 제너레이션이 세 개만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도 누가 뭔가 first principle 가지고 설명하면은 정말로 이거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잘 몰라요. 어쨌든 3세대가 있어요. 쿼크에. 그래서 업다운이 묶이고 참 스트레인지가 묶이고 탑 바텀이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래서 이 위아래로는 서로 이제 양력을 교환하면서 서로 바뀌어요. 양력은 입자의 종류가 바뀐 힘이라 그랬죠. 종류가 바뀌는데 주로 양력 때문에 업다운이 서로 바뀌는 거예요. 업이 다운으로 바뀌고 다운이 업으로 바뀌고, 이게 이제 그 중성자 붕괴에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묶어서 위아래로 배치를 한 게 위아래끼리 양력으로 서로 잘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 여기 L이라고 붙여놓은 거는 양력은 왼손잡이만 선호한다. 그래서 L이라고 붙인 거예요. 레프트핸디드만 양력으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물론 이제 라이트핸디드도 있는데 라이트핸디드는 양력하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서로 묶어서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칼라를 그 세 개를 다 써놨는데 이 칼라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칼라 힘을 매개한 어떤 입자가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글루온이라고 불러요. 여기 G라고 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접착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전자 같으면 전자는 강력을 느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칼라가 없어요. 전자는 칼라가 없고 중성미자도 칼라가 없고 그러니까 이 글루온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지. 저 느끼지 못해요. 저런 힘을. 쿼크는 색전하가 있기 때문에 강한 힘을 느끼고 그거를 매개한 입자가 이제 글루온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그 이제 얘네를 업타입이라고 불러요. UCT 이렇게 묶어놓은 이거 이제 더블릿이라고 부르는데 더블릿의 위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같은 입자에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 뒷면이라고 생각하신 편에 업다운을 참 스트레인지도 마찬가지고 양력에 대해서는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업다운의 입장에서 보면 업이 다운으로 바뀐 거지만 좀 더 크게 봐서 업다운이 그냥 동전의 앞뒷면이다. 같은 대상에 그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업이 다운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냥 동전이 뒤집어진 거야. 말하자면 그런 관계 있는 거예요. 위아래가. 그래서 하여튼 위에 걸 업타입이라고 그러고 업타입은 그 전기전하가 플러스 3분의 2이고 다운타입은 전기가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여섯 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발견된 쿼크는 다 이렇게 여섯 개가 다고 질량의 크기가 이래. 이런데 탑쿼크가 무지하게 무거워요. 무지하게. 탑쿼크의 질량이 그러니까 양성자 질량이 1GeV인데 탑쿼크의 질량이 175GeV야. 양성자는 UUD잖아요. UUD. 쿼크 세 개가 가벼운 쿼크 세 개가 모여서 양성자를 만든 게 1GeV인데 탑쿼크는 지 혼자서 그거보다 한 100배, 170배나 무거워요. 이것도 왜 이런지 몰라. 이것도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뭐 하여튼 그래서 탑쿼크가 제일 늦게 발견이 됐어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강력은 이제 또 하나 그 중요한 현상론적인 성질이 어떤 게 있냐면은 이게 그 접착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강하게 묶여있기 때문에 얘네를 떼내는데 강한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CC바가 이걸 떼내면은 이걸 떼내서 그냥 쿼크 단독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보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에너지보다도 그걸 떼내서 따로 보는 에너지보다도 그냥 그새 그 새로운 그 가벼운 쿼크를 쌍으로 만들어서 그 가벼운 쿼크들끼리 다시 해쳐모여 해가지고 그냥 매존 두 개, 중간자 두 개를 만드는 게 훨씬 에너지에서 이득이야. 그러니까 단독 쿼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강력 때문에. 이거는 마치 이제 이 자석하고 똑같아. 자석을 아무리 나눠도 NS가 떨어지지 않죠. 아무리 잘게 쪼개도. 마치 그거랑 같다는 거지. 쿼크들이 모여서 뭐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드는 게. 단독 쿼크를 보려고 아무리 에너지를 투입해서 떼내려고 해도 떼내면은 얘가 그 에너지가 너무 커서 그런 의미 차라리 새로운 쿼크, 앤티쿼크를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바운드 스테이트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력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결과 단독 쿼크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본 적은 없는 거야? 쿼크가 있는지 없는지는. 따로 떼서 이렇게 본 적은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게 지금 우리가 그 자연을 보는 어떤 픽처인데, 물론 가속기나 이런 데서는 단독 쿼크를 보려고 실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단독으로 보면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뭔가 새로운 또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본 적은 없어요.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쿼크는 이렇게 색깔이 있고 그 색깔과 관련된 힘을 매개하는 놈이 접착자라는 게 있고 얘네가 너무 세게 들러붙어 있어서 떼려면 뗄수록 힘이 더 세져. 이게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예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이 더 세지는.
뭐 용수철 당기는 것처럼. 단독 코크는 본 적이 없어.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이제 그 양자역학적인 이론을 양자색소 동력학이라고 불려요. 퀀텀 크로모다이나믹스. 이 이름도 겔만의 장명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쿼크가 색깔을 세 개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 RGB. 이 세 가지 색에 대한, 세 가지 색깔에 대한 그 양자역학적인 게이지 이론이에요. 저번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RGB 색깔 세 개를 가진 쿼크의 라그랑지안을 써보면은 그 디렉 라그랑지안이지 이런 모양이었죠. 그죠? Q 바가 있고 Q가 있고 D뮤가 있고 뭐 감마 이상한 행렬이 있었고. 그 이거를 이제 그 여기 쿼크의 색깔에 따라서 RG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근데 요거를 싸이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도입을 해서 RGB를 하나의 묶음으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그러니까 이거 이런 거 이제 트리플릿이라고 불러요. 트리플릿. RGB를 세 개를 하나로 묶어. 그래서 이걸 하나의 싸이라고 하는 어떤 웨이브 펑션의 세 가지 요소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한 큐에 써버릴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 싸이에 대한 어떤 그 위상 변환을 할 수가 있어요. 싸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싸이에 대해서 위상 변환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Iα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Iα(x). 그 위상이 바뀌었어. 위상이 바뀌었는데, 이게 이제 싸이 입장에서는 이게 위상만 바뀐 거지. 그러니까 각도가 돌아간 거야. 돌아간 건데, 이거를 지금 이 구성 요소인 쿼크의 색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쿼크의 색깔 세계를 임의로 뒤섞는 거예요. RGB를. 그러니까 QR, QG, QB 상태를 임의로 뒤섞는 거예요. 복소 공간에서. 복소 공간에서의 세 가지 요소를 임의로 뒤섞는 변환. 그게 이제 수학에서는 SU3라고 그래. Special Unitary. 어? 저렇게 SU3 써놓으면 뭔가 있어 보이죠? 무섭고 막 그렇잖아, 저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 가지를, 세 개를 뒤섞는다, 이게 세 개. RGB 세 개잖아, 세 개. 색깔 세 개를 복소 공간에서 내가 임의로 뒤섞겠다. 수학적으로. 임의로 뒤섞는데 그게 결국 이 싸이 입장에서 보면 뭐냐면은, 그냥 페이즈 하나 바꾸는 거거든. 페이즈 바꾸는 건데, 이게 구성 요소가 세 개니까 여기 이제 행렬이 들어가는 거예요. 3x3 행렬이 TA라고 하는 3x3 행렬이 이제 4개가 되는 거야. 요 세 개를 서로 돌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2x2 파울리 행렬을 그냥 3x3를 확장한 것일 뿐이에요. 뭐 구체적인 산수는 여러분이 알 필요도 없고, 하여튼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렬이 들어간다는 게 이제 요걸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행렬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 이게 난 아벨리안이라고 그랬죠. 교환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난 아벨리안 로컬, 여기 이제 위상에 이제 X가 들어가 있으니까, X 디펜던스가 있으니까, 난 아벨리안 로컬 게이지 시어리가 되는 거, 그게 양밀수 이론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특별히 SU3에 대해서, 세 개를 돌리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는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그, 이게 로컬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위상 변환하면은 이 라그랑지안이 위상 변환에 대해서 인베런트 하지 않죠. 페이즈 Iα를, 그러니까 Iα(x)에 대한 미분이 난제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공변 미분을 도입해야 돼. 코베런트 데리버티브를.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새로운 어떤 Gμa라고 하는 새로운 게이지 필드를 도입해요. 전작에 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놈이 뭐냐면, 이놈이 접착자를 주는 거예요. 이놈이. 칼라에 대한 게이지 변환과 관련된 게이지 필드. 그게 글루온 필드, 접착자예요. 강력을 매개하는 요소. 수학적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어렵죠, 그죠?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물리학과 대학원생도 잘 이해를 못하는, 전공으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근데 왜 이걸 굳이 하느냐? 여러분, 어쨌든 산수를 알잖아, 공업수학을. 디테일은 몰라도, 내가 만약에 딴 데 가서 대중 강연한다. 이게 하나도 못 씁니다, 이거 지금. 응? 디뮤가, 여러분 디뮤가 뭔지 알잖아. 3x3 행렬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글루온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색깔 세계를 돌리는 위상 변환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 이론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놈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그 놈은 이게 세계를 바꾸는 거니까 3x3 행렬과 관련된 놈이고, 그래서 이게 3x3 행렬에 유니타리, 스페셜 유니타리이기 때문에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8개가 돼요. 수학적으로 3x3면은 컴플렉스 3x3면 어떻게 돼? 18개잖아. 그죠? 3, 3은 9하고 복소수니까 18개인데 유니타리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절반이 줄어들죠. 9개. 9개가 0, 0, 1, 0, 1을 만족해야 되니까 9개가 없어지고, 그럼 9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남는데, 스페셜이라는 건 뭐냐, 디터미넌트가 플러스 1인 놈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빠지고 8개 인디펜던트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나와서 이게 여기 이제 행렬이 8개가 나오고, 여기 이제 그 GMU도 그래서 이게 8개가 존재해요. 그래서 글루온이 8개가 있는 거야, 자연에. 수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이 게이지 필드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글루온 필드가 되는 거예요, 이놈이. 그러니까 전자계에서 그냥 포톤인 거야, 얘가. 전자계에서 포톤인데 이게 색깔에 대해서 똑같은 이론을, 똑같은 게이지 이론을 적용해 보니까 이놈은 이제 여덟 종류가 있고 그놈은 게이지 변화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지. 복잡하게. 그러니까 디테일을 알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바꿔줘야 요 변환에 대해서, 이 위상 변화에 대해서 이놈이 이놈을 이렇게 인베리언트하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쿼크에 대한 인베리언트한 게이지 이론이 되고, 요게 이제 QCD 라그랑제에 대한, 그러니까 강력은 이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글루온에 대한 항이 추가가 되지만, 하여튼 쿼크에 대한 항은 이걸로 끝이야. 지금 우리가 제가 뭘 지금 계산한다, 이걸로 다 해요, 이걸로. 그래서 이게 이제 QCD 라그랑 제안으로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와요, 모든 게. 라그랑 제안만 알면은 동역학적 정보를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퀀텀 크로모다이나믹스. 색깔에 대한 어떤 동역학이다. 근데 그 색깔이 칼라 차지인데 이놈이 이제 강력을 주는 요소고, 그거를 게이지 변환에 대해서 불변인 이론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것과 관련된 게이지 필드가 필요하고, 그놈이 접착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QCD를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이상한 성질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두 사람하고 폴리처, 이 둘은 사제지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이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 QCD에서는 양자역학적인 효과, 이건 상당히 참 제가 애매하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이게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갑자기 그 광자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 양전자를 만들고, 걔네가 다시 쌍소멸하면서 빛을 내고, 이제 이런 이상한 과정들이 끊임없이 반복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진공 상태라는 게 항상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요소들을 다 고려를 한 그런 거, 이제 양자적인 효과야. 입자가 생겼다 사라지고, 이상한 어떤 반응들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생겼다 사라지고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효과들을 다 고려를 하면, 그러면은 이 그 강력의 결합력, 글루온하고 그 쿼크가 서로 결합하는 그 결합력의 세기가, 이게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에너지에 따라서. 이게 고전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고전역학적으로 전자기에 상호작용하는 세기는 그냥 그 이 쿨롱 전하 그걸로 그냥 고정이 돼 있죠. 아니면 아까 QED에서 봤던 그 알파라고 하는 값으로 고정이 돼 있어요. 고정이 돼 있는데, 사실 QED에서도 양자역학적인 과정을 고려하면은 그 힘의 세기가 에너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양자역학적인 효과 때문에. 끝없이 전자, 반전자를 만들고, 이렇게 입자들이 그렇게 막 그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그 느끼는 어떤 그 힘의 세기가 달라져.
그거를 이론적으로 계산했어요,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강력에서는 특히 이 결합력이 에너지에 따라서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게 그 데이터인데 에너지가 이게 높아질수록 결합력이 이렇게 줄어드는 게 확연히 보이죠. 이거 이제 예측한감하고 실험감하고 상당히 잘 맞아요, 이것도. 이거를 이제 asymptotic freedom이라고 불러요. 정근적 자유. 이게 이제 그 뾰르켄 스케일링하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뾰르켄 스케일링하고 관계가 있는 거야. 높은 에너지로 두들기면은 쿼크가 높은 에너지를 받으면은 결합력이 작아져. 강력에서. 결합력이 작아지니까 비교적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에너지의 전자가 들어왔을 때 거의 자유의 몸으로 전자하고 탄성 충돌을 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 정근적 자유가 없었으면은 그러면은 뾰르켄 스케일링 이런 걸 보기 어려웠겠죠. 다행히 이게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높은 에너지에서는, 그러니까 이 복잡한 말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쿼크는 높은 에너지에서는 자유롭다 이거야. 강력은 높은 에너지에서 자유로운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에 따라서 힘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고 양자역학적인 결과이긴 한데 어쨌든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지만 실험적으로 검증이 됐고 그 덕분에 어쨌든 우리가 고에너지로 두들겨 보면은 그 안에서 쿼크에 대해서 뭔가 좀 쉽게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를 정근적 자유라 그러고 이게 이걸로도 노벨상이 나왔어요. 2004년에 저 세 사람이. 그래서 이게 QCD의 강력의 그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리고 이제 쿼크가 강력만 느끼는 게 아니라 쿼크는 양력도 느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력을 느끼면서 서로 종류가 바뀌어. 거기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번 주 연예계 빅뉴스 중에 하나가 이거죠. 테티서가 뭔지는 아시지? 네. 이제 컴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요즘은 약간 구분하는데 세 명이 만약에 내가 정말 길 가다가 마주쳐도 저는 얼굴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 태연, 티파니, 서연이 있습니다. 이 얼굴하고 이름이 맞나요? 난 솔직히 100% 자신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처음 그 테티서 유닛 체제를 처음 할 때 이제 그 시즌 1 때의 모습인데 자, 우리가 이제 태연, 티파니, 서연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이거 이제 얼굴 상태라고 이제 이름 붙일 수가 있어. 우리 얼굴을 딱 보고 얘는 태연이다, 얘는 티파니 이렇게 알잖아. 그죠?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얼굴도 중요한데 질량이 중요해, 질 에너지. 그래서 이 몸무게 상태가 따로 있을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몸무게 1, 2, 3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고전역학에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티파니다. 얼굴을 보고 티파니다. 그럼 티파니의 몸무게 상태는 1, 2, 3 하나 중에 하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티파니는 몸무게 상태 1이다. 그리고 태연이 몸무게이다. 그럼 얘는 몸무게 3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정해서 1, 2, 1으로 대응 관계가 있어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얼굴 상태가 태연이다. 그러면은 인 제너럴 이 태연의 얼굴 상태가 이 몸무게 상태의 그 양자 중첩으로 표현이 가능해. 이게 이제 양자역학인 거지. 파동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는 게. 그래서 C1, C2, C3가 요거를 복사 제곱하면은 그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가네요. 물론 티판이나 서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걸 뒤집었으면 어떻게 돼요? 몸무게 상태는 얼굴 상태의 조합으로 또 다시 바꿨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데 쿼크 상태에서도 이게 그 D하고 S 쿼크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 프라임을 붙은 거를 이제 양력에 대한 어떤 그 고유 상태,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양력에 대한 고유 상태라는 거는 D 프라임이 S 프라임으로 바뀌고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입자의 종류가 바뀔 때는 D'S'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곳의 베이시스를 이런 식으로
그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실제 양자 상태가 이게 화살표다. 그럼 이 화살표는 그냥 D'인 거죠. D'. D' 하라는 건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럼 여기 D' 상태로 고착이 된 거야. 고착이 돼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에너지를 또 알고 싶잖아. 저놈의 질량이 얼마인지. 그 에너지를 재보면 이 에너지 상태가 매스 아이겐스테이트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상태하고 몸무게 상태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베이시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틀어져 버리면은 그냥 얼굴 상태는 D'인데 이게 이제 그 질량 상태에서는 두 가지 성분을 다 가지게 되죠. 그죠? 얼굴은 태연인데 몸무게 상태는 몸무게 1, 2를 다 그 요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이 축이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죠? 베이시스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뭔가 한쪽 상태의 고유 상태도 다른 쪽의 성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쿼크도 이렇게 돼 있을 거다. 쿼크도 약한 상호작용을 느끼는 어떤 상태, 그 양력 상태라고 했을 때 그것의 베이시스하고 질량의 그 베이시스가 이렇게 뒤틀어져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뒤틀어져 있는 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네들이 그 질량 0이 아니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모든 쿼크 질량이 제로면은 질량이 다 제로면은 질량 상태 구분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틀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0이 아닌 질량들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각도가 틀어져 있어. 그럼 이 각도가 얼마인지가 궁금하죠 이제? 어? 이 각도를 세타 C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제 캐비브 앵글이라 불러요. 사람 이름을 따서. 그러면은 그냥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운 산수로 이렇게 쓰고 싶죠. D' S'을 DS에 대해서 세타 C만큼 돌린 걸로 그냥 쓰면 되잖아. 회전 변화. 그죠? 이거는 고등학교 때 본 거죠. 회전 변화. 그래서 이거는 뭐 물론 이제 물리적인 공간에서 회전이 아니라 이 스페이스에서의 회전인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쓰면 이제 이게 UD, US, CD, CS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건 이제 결국은 얘네가 그 양력 때문에 그 업 타입의 쿼크들이 다운 타입의 쿼크로 바뀔 확률하고 관계가 있는 양이에요. 사실은 요 값들이. 그래서 2x2 쿼크가 두 개 있을 때는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그 이 캐비보, 이 각을 처음 제안했던 캐비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양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이 아저씨 니콜라 캐비보, 이탈리아 출신인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캐비보 앵글을 도입한 거 말고도 이제 양력의 보편성, 뭐 그러니까 양력이 이렇게 그 중성자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양성자하고 전자를 내는 이 핵자의 베타 붕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미온 전자의 형제라 그랬죠. 전자보다 질량이 뭐 한 200배 부분. 얘도 사실은 이렇게 양력에 의해서 붕괴를 해요. 비슷하게 뭐 중성비를 내면서 전자로 바뀌고 이 두 반응에서 그 경입자 섹터에서 벌어지는 양력하고 핵자에서 벌어지는 양력하고 그 사이가 똑같다. 이런 걸 가정해 가지고 또 이제 뭐 현상들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캐비브 앵글을 도입했다 앞에서 말씀드렸대. 이게 굉장히 그 큰 업적인데 그런데 이 일본 사람 둘이서 고바야시 마코토 고바야시하고 도시히데 마스카와 이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아. 놀라운 일을 합니다. 놀라운 일을. 2세대 쿼크들 많이 안 썼을 때 3세대 쿼크를 도입해요. 그래서 그 섞임을 연결. 이게 73년이야. 참 쿼크이 2세대 쿼크의 마지막이 참 쿼크였죠. 아까 업다운 참 스트레인지에서. 참 쿼크이 2세대 마지막 쿼크인데 참 쿼크이 발견되기 전에 참 쿼크이 나오기도 전에 그러니까 2세대 쿼크이 다 발견되기도 전에 만약에 이론적으로 쿼크가 3세대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73년에. 놀라운 거지. 2세대도 다 알기 전인데. 쿼크가 3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섞임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 3세대를 도입하면 어떻게 되냐. 3개의 세대가 섞이려면은 3개의 회전각하고 1개의 위상각이 있어야 돼요. 두 개를 섞는 데는 그냥 앵글 하나면 돼. 근데 세 개가 섞이면 복소 공간에서 세 개가 섞이면 복잡해져. 그래서 이게 네 개의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필요한데 특히 이 중에 이 위상각도 하나 들어오는 게 이놈이 입자 반입자의 비대칭에 직결되는 놈이에요. 저놈이. 그러니까 이거는 야 대박이지. 쿼크가 한 벌이 더 있으면은 우리 우주의 입자 반입자 비대칭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생기는 거야. 그럼 이게 매력적인 거잖아요. 쿼크를 한 벌만 더 도입했을 뿐인데 우리 우주에 왜 물질이 앤티매터보다 더 많은지 설명해주면 와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거지 이거는. 그래서 3세대 섞이면 근데 2개에서 3개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이게 그냥 확장된 게 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프라임이 붙은 게 윅 아이겐 스테이트고 프라임이 앉는 게 이제 메스 아이겐 스테이트라고 하면은 그럼 좀 산술하면 이제 이 둘 사이의 변환 관계를 저렇게 그 유니타리 행렬로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 3x3에 그러니까 2x2를 확장한 거예요. 그냥 2x2를 확장한 3x3를 확장한 건데 요게 이제 그 유니탈이기 때문에 n×n 일반적으로 n×n 컴플렉스인 경우에 2n 스퀘어의 리얼 밸류가 있죠. 근데 이 중에 이제 유니탈이 조건을 쓰면 n 제곱계의 그 디그리 프리덤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여기 DSB 세 개 상태하고 D', S', B' 요 세 개 각 여섯 개 상태의 위상을 각 필드의 위상을 우리가 임의로 흡수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2N계의 위상을 또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섯 개 전체에 대한 오버럴 페이즈 하나는 이제 의미가 없는 페이즈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는 이제 남는 거고 그래서 토탈리 이것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어떻게 주어지면 N-1 제곱계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남아. 그러니까 쿼크 두 개를 섞을 때는 2 빼기 1의 제곱에서 하나 캐비브 앵글이 남는 거고 3x3가 되면은 이게 2의 제곱이 돼서 4개의 리얼 밸류가 남는 거예요. 그 4개의 실수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3개의 회전각도 1개의 위상각, 1개의 위상,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3개의 그 회전각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라 부르는데, 그럼 조각들이 얼만지 이걸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재기 시작을 한 거지. 그래서 이 행렬을 이제 CKM 행렬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케비보 코바이시 마스카와 메이트릭스. 그래서 이 측정된 값들을 이제 여기 이제 컴플렉스 델타가 컴플렉스 위상을 주는 거니까 델타도 들어가는데 그걸 이제 빼고 크기만 생각해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이게 보면은 이게 지금 대각 원소를 보면 대각 원소는 1에 가까워요. 이게 UD, UCS, TB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약한 행력 때문에 쿼크가 바뀔 때 같은 패밀리, 같은 제너레이션에 있는 입자로 바뀔 확률이 제일 높다는 거야. 거의 1에 가깝죠. 그런데 이제 다른 그 제너레이션에 있는 쿼크로 바뀔 확률도 이제 0이 아니다라는 건데, 이걸 이제 다시 그림으로 보여주면 이제 이런 거야. 쿼크가 이렇게 업다운, 참스, 탑바텀 이렇게 세 개의 제너레이션이 있어요. 그러면 양력 때문에 W를 교환하면은 이제 업이 다운으로 바뀌거나 참이 스트레인지 바뀌고 탑 바텀이 바뀐다 그랬죠. 바뀌는데 이게 요 바뀔 확률을 이제 적어놓은 게 앞에서 보여드렸던 CKM 행렬이야. 그게 쿼크들이 서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확률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렇게 그 같은 패밀리에 있는 파트너로 바뀔 확률이 제일 높아. 이게 이제 대각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태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메스 아이겐 스테이트가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제너레이션으로 넘어가는 변화가 가능해요. 이게 이제 현상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B쿼크이 C쿼크로도 붕괴를 하고 C가 D로도 가고 이런 게 가능해요. 근데 이럴 확률은 이게 이제 오프 다이오고날 원소인데 이 값은 좀 작아. 0.2 정도 되고 이렇게 두 제너레이션을 건너뛰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탑 쿼크이 D로 가거나 B 쿼크 U로 가 이런 것도 가능해. 저 확률은 굉장히 작아요. 이제 뭐 1000분의 4 뭐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여기서 B에서 S로 가고 D에서 S에서 D로 가네. 이런 반응은 또 허용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굉장히 또 디테일한 문제라서 뭐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어쨌든 쿼크의 양력과 관련된 베이시스하고 질량 상태에 대한 베이시스가 서로 어긋나 있기 때문에 어긋나 있어서 이렇게
제너레이션의 세계인 경우에 이놈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그 양력 때문에 이제 쿼크가 그 종류가 바뀔 때 같은 제너레이션으로만 바뀌지 않는다는 거지. 만약에 믹싱이 없으면 탑 쿼크가 이렇게 뭐 S나 D로 못 바뀌어요. 베이시스가 똑같기 때문에. 어? 그냥 서연의 몸무게는 몸무게 1로 그냥 딱 픽스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믹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제너레이션의 변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이제 많이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 CKM을 그림으로 그리는 방법 중에 이제 이거 삼각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세 가지 각도 알파 베타 감마를 가지고 이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고, 이 한 변의 길이는 이런 식으로 그 CKM의 원소를 잘 조합해 가지고 변의 길이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삼각형을 그리면 이 삼각형의 면적이 그 위상 델타하고 직결이 돼요. 그래서 이 넓이가 0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 입자 반입자 대칭이 깨져 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야. 지금 알파 베타 감마는 우리가 삼각형하고 상관없이 도입한 거잖아. 쿼크가 베이시스가 뒤틀려 있어 가지고 그게 섞여 있는 양상을 하다 보니까 각도 세 개가 나왔고 페이즈가 하나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실제로 그러면 쿼크 섹터에서 그 각도 세 개를 재가지고 삼각형을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게 진짜 삼각형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세 개를 더했는데 180도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원래 이게 삼각형하고 상관없이 도입된 거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맞는 이론이라면은 이게 이제 삼각형을 이루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면적이 0이 아닌 삼각형을 이쁘게 만들게 된다. 그러면은 델타가 0이 아니라는 거예요. 면적이 0이 아니니까. 델타가 0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은 쿼크 섹터에서 물질 반물질의 비대칭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아,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 거야, 이러면. 실제로 사람들이 수많은 세월 동안 삼각형을 그려본 결과가 여기 조그맣게. 여기 사실은 이제 이 두, 감마하고 베타, 이 두 점은 고정을 했고, 이 알파 각이 있는 꼭지점, 저 점이 어딘가를 이제 핀다운을 해온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 여기 이제 색깔 칠해놓은 이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온갖 실험을 다 해온 결과야. 그 모든 실험 결과가 일치해요. 모든 실험 결과를 조합해서 이 꼭지점을 하나 딱 찍었는데, 이게 A라는 실험하고 B라는 실험이 찍은 꼭지점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실험이 잘못됐거나 CKM이 잘못됐거나. 근데 그 모든 실험을 다 조합해봤는데 그 모든 실험이 여기 꼭지점 하나를 딱 찍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정밀도로. 그럼 뭐 CKM이 맞는구나 라고 믿을 도리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근데 요게 CKM 저 이제 삼각형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이 물질 반물질 비대칭인데 그 정도가 그 포톤 광자 10의 18승계 중에 양성자 한 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우주에서 관측된 비대칭 정도가 광자 10억 개당 양성자 하나 더 많다 그랬지. 엔티매터에 대해서 10억 개 중에 하나가 많아야 되는데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10의 18승분의 하나야. 그럼 거의 지금은 1억 배 이상 지금 이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CKM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좋은데 페이즈 하나로 자연스럽게 매트 엔티메터의 비대칭을 설명할 수 있어서 좋긴 좋은데 관측치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턱없이. 그게 이제 아쉬운 거지. 그래서 여전히 우주의 매트 엔티메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된 거예요. CKM 가지고도 택도 없더라. 요거를 실제로 이제 그 보기에서 CKM 패러다임이 정말 맞느냐 틀리느냐 보기 위해서 이게 일본의 고바야시하고 마스카와가 제안했으니까 일본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이거를 검출하자고. 그래서 이게 그 KK라고 이게 일본 말로 고에네루기 이게 이제 영어로서 고에네루기 가쇼쿠기 켄큐 키코 고에너지 가속기 연구 기구란 말이지 이게.
그래서 이거 줄여서 KK라고 불려. KK. 이게 스쿠바 있어요. 스쿠바 있고, 요게, 이게 이제 그 KK에 있는 그 KKB라고 하는 그 전자양전자 가속계, 둘레 3kg 정도 되는. 이게 94년에 실험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이렇게 그 전자양전자가 이제 충돌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그 입자 검출기를 만들었어. 그 입자 검출기 이름이 벨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그 실험을 많이 했는데, 요 실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고바야시 마츠카한테 노벨상 꼭 주자. 그 결심을 하고 일본 정부가 전폭 지원한 프로젝트예요, 이게. CKM이 73년 나왔는데 20년 정도 지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자고 한 거고, 그래서 이 실험 한 10년 이상 합니다, 이거를. 99년 되면 첫 실험 결과 나오는데, 이게 이제 벨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그 비중간자라는 거를 대량으로 양산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CKM의 핵심이 뭐야? 3세대가 있다는 거죠, 3세대. 3세대에서 뭔가 이상한 일들을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3세대 비쿼이 포함된 어떤 중간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거 이제 비중간자라고 그래. 그래서 E 플러스 E 마이너스를 이렇게 충돌시켜가지고, 비중간자, 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비중간자라는 걸 뭐 대량으로 만들어내.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분개하는 양상을 보고, 이 비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CKM 앵글을 막 재고 이제 이렇게 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전자 양전자, 이게 사실 에너지가 비대칭적이에요. 이쪽에 에너지가 더 높은데 뭐 디테일은 생략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벨의 초기 결과 논문 중에 하나인데, 여기 벨에는 한국에서도 되게 많이 가서 일을 많이 했고, 검출기에 들어가는 뭐 저기 디텍터 관련된 거 많이 했고, 거기에 이제 그 고대 물리학과에서도 기여를 많이 했어요, 초기에. 그래서 이게 초기 논문인데, 이게 보면은 이게 2001년 나온 논문인데, 뭔가 복잡하지만 여기 이제 여기 있어. 초록에 보면 사인 2 5 1, 이게 뭐냐, 베타예요, 베타. 알파 베타 감마에 각도를 하나 잰 거야. 이 각도가 0이 아니다. 일단 이게 중요하지. 각도가 하나 0이 되면 어떻게 돼?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면은 이게 CP 그 물질 반물질 비대칭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놈이 각도가 0이 난제로다라는 걸 보는 게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 초반에. 그러니까 실제로 쟀는데 이 사인 값을 보세요. 0.99가 센트럴 밸류가 0.99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가요. 저거를 딱 보면은, 제가 저거 보고 원래 센트럴 밸류가 1이 넘었을 텐데 조정한 거 아니냐. 내가 그 이 실험에 참가했던 그 한국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처음 이 논문을 쓸 때 이거 나오기 전에 내부에서 처음 나온 값이 1.01이었대요. 센트럴 밸류가. 여러분은 상가감수가 뭔지 알잖아요. 그럼 상가감수 값이 1이 넘는다는 거는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제가 딴 데 가서 대중강연하면 상가감수가 뭔지 얘기를 해줘야 돼. 이걸 의미 설명하려면은. 사인 함수는 빗변분의 높이예요. 그러면은 빗변이 높이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인 함수는 1보다 작아요. 얘기를 해줘야 돼. 그래도 이해를 못하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은 굉장히 지금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1.01이었는데, 베일이 초기에 실험해가지고 그 결과를 학계에 보고를 하는데, 센트럴 밸류가 1.01이다. 아, 이거는 심리적인 부담이 있잖아. 그래서 뭔가 이거는 빠진 부분이 있을 거다, 어넬리시스에. 그래서 다시 분석을 하고, 내부에서 격렬한 토론을 마친 끝에, 센트럴 밸류는 0.99고, 대신에 뒤에 에러는 네 마음대로 갖다 붙여라. 에피소드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이 값이 나온 거예요. 지금은 이 값이 0.6, 0.67인가 하여튼 그렇게 거의 뭐 모든, 여기 말고 이제 미국 다른 그룹이나 이런 데서 한 거랑 거의 값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사실 보면은 정말로 그냥 데이터, 생 데이터 나온 결과를 그대로 논문에 실을 때의 심리적 저항감. 그런 것의 사례이기도 한데, 하여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은 이걸 벨2로 업그레이드 합니다. 업그레이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 KKB라고 부르고,
그래서 2008년 노벨 물리학상이 이제 요 세 명인데 그 이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남부 요이치로가 절반을 가져가고 이 고바야시 마스카와가 나머지 절반인데 그 수상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브로큰 시메트리라는 게 입자 반입자 비대칭에 대한 그걸 이제 염두에 둔 거죠. 이걸 2008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이 베일 실험하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냐면은 가속기 건설에 300억 엔 그럼 3천억 원이죠. 검출기 건설에 한 100억 엔 그다음 연간 경비가 한 30억 엔인데 대략 10년 정도 하면은 토탈 얼마냐면 700억 엔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억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10년에 7천억이면 노벨상 나오는 겁니다. 할 만하죠 이 정도면. 그죠? 네, 갑자기 흥분해서. 이 정도면 할만해요. 어떤 나라는 5년에 22조도 쓰잖아. 이 정도면 할만합니다. 마스카와 도시대가 노벨상 받고 나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30년 전에 그다지 기쁘지 않다. 동료 연구자들이 자기 이런 실험에서 이걸 정답이라고 했을 때 그때 가장 기뻤다. 과학을 했지 노벨상의 목표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가 영어를 못하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 영어로 말할 수 없는데 물리는 할 수 있다. 우린 죽으라고 영어 강요 막 이러잖아. 미친 짓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아저씨는 여권도 없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노벨상 받으러 갈 때 여권 새로 만들었어요. 고바야시하고 마스카가 학위를 받은 데가 나고야 대학이야. 그 나고야 대학 물리학교 교수 숫자가 60명이에요. 제가 1학기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나고야 대학이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냥 그저 그런 대학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그냥 지잡대잖아. 그죠? 뭐 나고야가 뭐 그렇게 뭐 아주 도쿄가처럼 아주 큰 도시도 아니고 여기에 입자 물리 교수가 4분의 1 정도 돼요. 이론 실험 다 합쳐가지고. 고대 물리학과는 우리 물리학과는 23명이야. 우린 지잡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 앞에 이제 노벨 플라자 지날 때마다 이런 걸 만드느니 아니 이거부터 일단 두 배 여기 이 정도라도 맞춰놔야 뭐 노벨상을 받으면 뭐 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10년에 7천억이면 1조 원도 안 되는 돈인데. 깝깝하다는 거야. 케비보는 비운의 인물인데 2008년에 노벨상 받았어야 될 것 같지. 왜냐하면 보통 우리는 CKM 매트릭스라고 불러. 케비보, 고바야시, 마스카와. 그러니까 CKM 항상 따라다니는 이름인데 케비보가 빠졌어요. 2008년에. 이유는 몰라. 왜 그런지. 그러니까 2008년에 이 받을 때 공동수상이 뭐 당연히 받을 걸로.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그 쿼크 두 개 했을 때 케비브 앵글을 직접 도입한 사람이 그걸 확장한 게 고바야시 마스카와니까. 2010년에 죽었어요. 다들 하는 얘기가 저 화병으로 죽었을 거라 그래. 그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도. 그래서 위키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노벨상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냐 그랬더니 뭐 코멘트는 하지 않는데 뭐 굉장히 뭐 아주 경로했다. 뭐 이때 이탈리아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우리를 물 먹이는 거냐. 그리고 이 고바야시 마스카와 말고 남부 요이치로 있었죠. 남부 요이치로 하고 또 같은 일을 많이 했던 이탈리아 사람 중에 그 요나 라시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남부 요나 라시뇨라고 또 해서 그 상당히 이제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 이탈리아에서 이제 두 배로 열받은 거야. 왜 남부는 주면서 요나 라시뇨는 언급하지 않느냐. 고바야시 마스카와 주면서 왜 케비브는 뺐냐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요나 라시뇨는 뭐 좀 약간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남부의 업적이 워낙 탁월했고 거기에 요나 라시뇨가 이제 그 이제 노벨상을 준 업적에 요나 라시뇨 이름을 올리긴 약간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케비브는 전혀 아니거든요. 케비브는 거의 뭐 오리진에 해당하는 일을 한 사람인데 이거 빠진 건 사실은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일본이 로비를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또 어쨌든 노벨상 받으려면 이 케이스를 보면은 좋은 일만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거는 아닌 경우도 있고. 이게 2008년의 일인데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참 좀 미스테리하긴 해요.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